이거였나? 뭐야? 뭐 좋은 거 떴나? 하하. 유연파가 최고다? 3단계는 돼야 될것 같은데, 명사? 여기쯤에 있나? 왜 없냐? 아씨, 저거 깨고 와야 되나? 설마? 귀찮게? 일단은 한번 요거 가보거나 아니면 불기지경 또 가서 뚫어줘야 되거나 그런 것 같거든요. 다 깼었는데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자, 다시 가서 전성부 다 떨어졌으니까 전성부 좀 살게요. 여기쯤에 있으려나? 한번 가볼까? 혹시 모르지 않을까? 아씨. 솔직히 가서 물어보면 되지 않나? 근데? 거인 쪽에는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이상하다. 거인 쪽에는 저게 안 나오는데. 화신 그 신혼 애들이. 아마 저쪽에 있을 거예요, 저쪽에. 오른쪽 위에. 여기에 있겠지. 가봅시다. 아까 거인 만나고 왔을 때, 그, 마을 웨이포인트도 좀 찍어 놓을걸. 아, 시간이 아깝다. 아, 능구진. 아, 그래, 여기다, 여기. 이게 맵이 한번 시작할 때마다 달라가지고요. 여기 맞아, 근데? 아닌데? 관룡사는 깼고, 아, 시간 아깝다. 빨리 나와라. 홍수 한번 써볼까? 차라리? 이건 날도 못 먹네. 저기 가야겠네. 저거, 불기지경인지 뭔지. 가서 깨고 와야 되나 본데. 이게 뭐야? 안 나와, 안 나와. 여기서 한번? 풍수? 안 나오네. 그럼 불기지경 또 가서 깨고 오죠. 쉬운데. 그게 가장 확실해? 확실한 방법 할게, 확실한 방법. 조금 귀찮긴 한데, 확실하니까 이게.
이제는 그냥 쓱 들어가서, 자,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주고, 자, 들어가세요. 하고 들어가시고. 야, 이거 무적기술 발동하는 거 보셨죠? 지금 이상하게 끔살 당했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한번 없었으면? 예. 저거 없었으면 죽었어요. 왜, 근데 왜 죽었는지 모름. 저기 있다는데? 이건 대운대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데? 이거 아닐걸? 저건 대운대인데. 자, 일단 단약 좀 사갈게요. 체력 채워주는 거. 체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단약이면 되고. 어우씨. 자, 이 보온도가 조금 부족해서. 아싸, 행운 플러스 20, 영앤 속도 100입니다. 여기서 조금 헤매네. 저번 이거 1회차 때도 이거 여기서 헤맸는데. 아, 기억이 안 나, 진짜. 그냥 리셋 돼버렸어. 일단은 아까 대유수 나왔죠, 이거. 여기 있다는데, 예. 이게 아까 여기서 그 하지 않았나? 여기서 그걸 했는데도 안 뜨네. 그 이거 퀘스트 깨기 전에 한번 풍수를 하고 왔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얘는 그거야. 얘는 다른 애들이야. 얘 잡아도, 이거 봐, 능어. 능어 이제 한 방에 죽이죠? 아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것도 사실 필요한 거긴 해요. 있어야 되는 거긴 해. 체력이 10이 돼서 진짜 이것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죽이고 나서 한 방에 죽이면은 그 피읍이 좀 안 돼가지고. 그럼 여기 맵을 다 밝혔는데도 없다는 거는 설마 여기 있진 않겠지? 그냥 요쯤에 있으려나 그럼? 한번 여기 가볼까요? 얘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데 죽일 이유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저거 잡으면은 아마 화신경 그거 줄 거예요. 화신경 비급이랑 뭐 천지지보 이런 거 주겠죠. 자, 거인까지 한번 가봅시다. 맵 안 밝혀진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저번 1회차 때는 저기 여기, 여기 있네. 아, 씨. 야, 여기 있냐. 어? 김사봉 왜 안 들어가지? 자, 이러면은 총 세 개인가? 몇 개 먹었더라, 신혼? 두 개 먹었지? 반룡이랑 저거? 반룡이랑 무슨 늑대 같이 생긴 놈. 그러면은 총 네 개까지 찾았으니까. 야, 영석을 또 주입하라네? 여기까지 온 김에 마을 웨이포인트 좀 찍고 가죠.
녹화석에다가 영석을 주입하면 아 여기 있다네요 여기. 오케이. 아마 웨이포인트가 하나쯤 있을텐데 마을이 웨이포인트랑 그 다음 신수 다음 신수까지 찾고 갑시다. 왜냐면 또 걸어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귀찮거든요. 자 여기는 여기쯤에 있을 텐데 뭐가 있어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영양빙원에서 풍수 많이 써주세요. 영양빙원에서 풍수 잘 쓰다 보면은 확률적으로 용을 만날 수 있어요. 용이 기력을 다한 미꾸라지가 나오거든요. 그 미꾸라지 도와주시면 오도경 신통 노란 색깔 아니면 빨간 색깔 만날 수 있습니다. 신통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모선주까지 왔는데 안 보인단 말이지? 그럼 여기 아래쪽에 있나? 아니면? 자 월락산, 통유곡, 진사봉, 반룡산까지 찾았는데 하나가 안 보여.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시작할 때마다 맵이 좀 달라져가지고요. 길은 다 달라요. 아, 요쯤에 있겠지? 여기 있다. 천왕곡. 찾았다. 다 찾았다. 다 찾았으니까 이제 깨기만 하면 되죠? 좋습니다. 좋아요. 다 찾아놨으니까 이제 원하는 요구하는 거. 알라이쉬. 자, 여기서. 이정표가 마침 딱 있네. 좋다, 좋다. 가서 온 김에 이거는 오도경 컨텐츠죠? 화신경에서 오도경 갈 때 아 여기쯤 오니까 이제 좀 뭐 많이 준다.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화신경 갈 수 있겠네요. 화신경 가는 건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야 이런 쓰레기를 주고 가냐 기분 나쁘게. 자 일단 이거부터 할까요? 향구 잡는 거? 향구부터 잡죠?
싼 거 주자, 싼 거. 신년 개시. 대꽃도 괜찮은데. 근데 기절 안 먹는 보스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아, 얘도 이거 안 먹네. 아씨, 버그야 이거 아주. 버그가 심해. 응? 좀 이상해. 왜 안 당하지? 딜이 안 먹지? 와, 이상하다. 왜 딜이 안 들어가지? 붕상권이 좀 뭐가 이게 조건이 있나? 아, 참나, 이거 참 어이가 없어, 이거. 이거 봐! 왜 안 당하는 거야? 어이, 어이가 없네. 에이, 씨, 진짜? 다시. 아, 보스들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타격 위치가. 타격 포인트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에, 뭐야. 이상한 잡몹들이 들어와 버렸네? 이거 안 되면 그냥 다른 거 끼고 와도 되긴 하는데. 아, 뭐나를 써야 돼 너. 이거 봐, 안 되네. 아예 안 통하나? 형구는 이거 안 통하나? 붕상권? 이상하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슉 죽으면 얼마나 편해 서로. 응? 서로 편하게 가자고. 억까지 말고. 저장 한번 해주고. 여기에서 한번 써볼까? 아, 미치겠네 이거. 왜 안 돼? 형구는 안 되는 듯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술집 가서 술 먹고 깡딜로 밀어붙여야죠, 뭐.
팽창해서 뭐야 단약이 다 없네. 아이고 다시 가자. 아이 시간 잡아먹네. 공산권을 한 번에 죽어야 되는데. 아마 저 현금만 안 줄 거야. 현금만 좀 뭐가 이상한데? 현금만 안 줄 거야? 사업권으로 가자. 사업권 술도 먹어주고. 술이 안 먹어지네? 아 잠시만 단약 좀 사와야 되지. 돈이 없네. 화채권도 충분히 세, 아니 사업권도 충분히 세기 때문에 단약이랑 뭐 술 정도 먹고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지금 깡스탯이 높은 수준이라 역청 개명도 좋고. 전기권이 조금 모자라긴 한데 평타가 이게 원형병 스킬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네요. 죽어라 대신아. 많이 세죠? 돈 좀 벌고 당우? 나 얘 당우한테 죽었었는데. 들어가라 당우야. 포천아 업그레이드 좀 해줄게요. 아직 안 되네. 일단 돈이 많기 때문에 단약이랑 기혈단 좀 사주고 복생단도 사주고. 좋아요. 그리고
녹화석 탐색 저것도 깨줘야 되기 때문에 자 녹화석 일로 가서 녹화석도 먹으러 갑시다. 우령 초기 딸이한테는 선물 줄 필요가 없어요. 저런 애들이랑 친해져봤자 저런 애들이 뭐 같이 뭐 동반 수련하자 기무하자 쓰레기 줄 테니 이거 받고 친해지자 귀찮게 하기 때문에 풍수 써주면 자 저장 한번 때려주고 금상거 낄까요? 금상거 끼고 뭐야? 아 이건 그냥 버티는 거구나. 그럼 금상거 쓸 이유가 없지? 왜 이렇게 뭔데 빡치냐? 나 단양을 안 가져왔네? 이거. 죽겠는데? 싸워주면서 범법에 또 이런 거 버티는 건 진짜 잘합니다. 좋아요. 마나 물량은 없는, 마나 물량이 있네. 버텼으니까 깼습니다. 간지러워. 뭐지? 유카수 깬 거 아니야? 못 깬 건가? 왜? 어째서? 어째서? 뭐지? 어? 다 깼는데? 이상하다? 버그야? 네? 또 하라고요 이걸? 왜죠? 어? 뭐지? 아 요수가 50마리에 도달하면 실패한다고? 아하 그렇구나. 야, 왜 나 단약 안 껴져 있어? 굳이 버스 안 잡고. 아이씨. 동상 껐으면 한 방인데, 이분도.
죽어라죠. 적당히 하고 죽어. 아이씨, 벌고 다닌 놈들이 이거 50마리 쌓이면 안 되니까. 터치 잡다가 이거 보스 잡다가는 이거 이게 쌓여가지고. 야, 이 빡세 빡세. 깬 거 맞지? 깬 거 맞지? 성공? 와, 엄청 빡세네. 아, 겨우 깼다. 와우. 어, 이 잡몹들 처리하는 게, 내가 버티는 거면 몰라도 잡몹들 처리가 굉장히 빡세다. 이제 봉주로 어디였죠? 진서봉. 네, 진서봉. 진서봉 어디야? 아, 저기 있네요. 진서봉 잡으러 갈게요. 진령인데 제가 잘 하는 그지 같은 놈이거든요. 자이라는 붕어이 놈인데, 붕어이. 등산권 껴주시고. 여긴가? 여기로 오셔서 진사보험까지 슉 가주시면. 옆에서 주고요. 그러면 중명이 실현하는데, 중명이 실현은 봉사권이 통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바로 가서 봉사권 박아주면은 한 방에 죽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멋있어, 멋있어. 제로에 가서 중명신호 써주시고요. 그러면 총 3개. 다음은 화신단 주는 거네요. 화신단. 화신단 가져왔으니까 통유고. 네, 통유고.
28이 걸리네요. 어, 체력이 너무 없는데? 통유국에서도 통하던가? 공산권이? 아니, 스킬이 안 통하게 해놓으면 어떡해. 통할지 말지, 이거를, 어? 왜 고민을 해야 되냐고. 스킬을 다 통하게 해놔야지. 어? 저장 안 했다. 통하지 않으면은 이거. 아, 얜 통하겠다? 진영 구진도 한 방에 커집니다. 오도경 때 피 안, 아이고, 홍아씨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오셨네. 오도경 때 피한다는 놈들은 못 이기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그, 여기, 그, 천왕국 갔더니, 어, 현구라는 거북이가 있는데요. 어, 그 거북이한테 붕쭈 쓰니까, 붕쭈가 아예 안 통함.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하체권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오도경 때 뭐, 피 안 닿는 놈들은 못 잡긴 하는데, 얘는 아예 스킬이 안 통해버리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왜 이러는지 한번 보세요. 자, 붕쭈, 아까도 진령 구진, 그, 한 방에 죽이는 거 보셨잖아요. 네, 가봄, 자, 이게 대가리만 있는 대가리 보스라서. 자, 보시면은 이제, 자, 여기서, 어? 잠시만요. 이거 봐, 안 통해. 형사는 맞잖아요. 이거 뭐 안 통한다니까? 이게 왜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건지 모르겠어. 저 대가리한테 써도 안 통하고, 저 몸 쪽으로 들어가서, 스킬을 써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이거는 그냥 게임 설계상 버그 아니면은, 뭐라고 말을 할 게 없네. 스킬을, 어렵다고요? 아, 그래서 다른 거 들고 가서 다른 스킬로 잡아볼게요. 다른 스킬로 그냥 단약 빨면서,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저장 한번 해주고. 스킬이 안 통하다 보니까 다른 스킬 억지로 껴서. 억지로 껴야지 뭐. 뭐 안 되는 걸 뭐 누구 탓해도. 내가, 어, 설마, 어, 여기 아, 이게 보스가 이렇게 크냐? 여기서 써야 되는 건가? 봉쯔? 설마 봉쭈 여기서 써야 되나? 어? 여긴가? 여긴가? 발한테 써야 되나? 발?
그냥 잡을게요 이거. 안 통하니까. 혹시라도 또 안 통하면은 또 해야 되니까 이거. 얘가 뭐 어려운 보스가 아니라서 이 방패만 때리거든요. 방패를 그 AI가 나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방패를 막 때려요. 아픈데? 다음 것만 쏴가지고 저 꼬리 때리기 때는 저 신풍 써야겠다. 피해주면 아무것도 못하죠. 여기서 봉투 쓰면 데미지 들어갈 것 같은데? 어? 뭐야? 어? 어 뭐야? 아 튕겼어. 아 잘됐다. 한번 저기 꼬리 쪽으로 가서 봉투 쓰러 한번 가볼게요. 아씨 게임이 튕겨버렸네. 제가 끈 게 아니고 튕겼어요. 동상권 저 꼬리 쪽으로 와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권 끼워주고 저 발 쪽에 가서 한번 쓰면은 데미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피해주면서 여기선 통해줘야 되는데. 아 안 통하네. 아 진짜 어디서. 아 오반데 이러면. 아 참나. 아 동상권이 왜 이래 이거. 미치겠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저 파채권으로 노가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술 버프를 안 먹고 왔네. 술 버프 좀 먹고 오자. 야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이거. 야 별짓 다 했는데 이게 안 통하네요. 꼬리에서도 때려보고 뭐 배에서도 때려보고 머리에서도 때려보고 했는데 맞지 않습니다. 어? 술 한번 먹고 올게요. 술 버프까지 발라서 자 공격력 85까지 올려줍니다. 이 정도면 뭐 동상권 없어도 깨겠죠. 신법 치명타 신법 하나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신법이 치명타. 아 이게 안 들어가네. 이러면 들어가네. 아 수도 점수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너무 아쉬워버리는데 조금 모자란데 이거. 이거랑 얘랑 비교했을 때 뭐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야 얘가 훨씬 높네. 야 권법 자지 1당 치명타 올라가기 때문에 저게
자, 가보자. 꼬리 쪽에서 한번 때려볼게요. 아까 튕기지만 않았어도 사실. 뭐야. 궁상꾼 가져왔어. 터치면 저 스킬 안 바꿨어, 스킬. 죄송합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아, 저게 딱 저 궁상꾼만 통해주면은, 정말 좋을 텐데. 자, 봉상 거 빼주고. 이거 유혈파보다 다른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다. 아, 이게 제일 더. 10밖에 안 들어왔는데, 유혈파가? 좋다, 좋다. 딜 많이 들어간다. 좋아. 아직까지는 무난해요. 튕기지만 않으면 이겨. 뭐야. 아, 이 꼬리치기 때 10법 써야 되는데. 알트 F4 몇 번이나 누르셨어요? 많이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눌렀습니다. 저도 정말 누르기 싫었는데. 죄송합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게임 설계나 이게 스킬이 안 통해버리니까 딱 들어갔는데, 스킬이 안 통해버리니까는 좀 어쩔 수가 없다랄까? 이 꼬리치기 정말 세네요. 아유, 나 죽어. 처음 시작할 때 랜덤으로 외모 클릭하면 천이 나오는 거 아시나요? 저 지금 천인 아닌가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천인이 아닌 건가? 잠시만, 죽겠다. 아이씨, 형부, 이거, 게임 설계가 그지같이 돼 있어가지고. 스킬이 안 통하면 어떡해.